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박수나 한번 크게 나와요. 아유, 복잡하시네. 다 돈인데. 차라리 형철도 주지. 하나, 이거 좀. 자, 우리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김정석 군의 콘서트 1부는 여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최고 스타들과 함께 아주 화려하고 재밌는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찾아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앉아 계세요. 아, 화장실 뒤에 예, 다녀오세요. 아니, 다 일어나지. 1부와 2부 중간에 막간을 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 되겠으면 좀 지루하실까봐. 너무나도 참 재미있는 우리 코미디야.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나오네요.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그 잠시 일이 있어서, 왜냐면 장모님이 애를 낳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대신해서 이제 다른 코미디언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KBS 코미디언인데 아주 궁금한 책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많이 선사했었던 그런 친구죠. 여러분 서원섭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서원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신 분들 참 오래 사십시오. 아까 이제 박수한 친구들을 보고 오래 사시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적당히 사시다가 다시 나시지. 반가워요. 오늘 보니까 세상에, 이 저녁 시간에 환는 같은 시간에 우리 김정숙 씨들이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는 좀 과부 된다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만 이렇게 많이 치셨어. 다 결혼도 하셨죠? 네. 두 분은 부부시고 기사. 기사. 이제 나이 먹으니까 수그릴 줄 아네. 네. 나이 먹어서 가장 비참한 거는 마누라가 사골국물 끓일 때 가장 비참해진다고 그러고 어디 출장 떠날까봐 기사로 자청하신 여러분 우리 고맙습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두 분이서?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아, 그거 아니에요? 불륜이구나. 형은 무슨 강으로 이렇게 배를 데리고 앉아있어요? 이 여자 층에서. 총각이고 잘했다. 그랬어요. 네. 아이고, 어르신. 염색을 잘 하셨어요? 하얗게? 네? 아유 참 이쁘게 잘 됐네. 어느 미장원에 사셨는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셔? 44년생? 44년생이면 겨우 70 넘었네. 아유 근데 염색을 너무 이쁘게 잘했다. 김정숙 씨 뭐 장모 되세요? 전혀 관계없어요? 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은 어르신은? 네? 아니죠? 글쎄요. 천장 보니까 아직 안 됐어. 사실 오동강 오동피라는 똥피 똥광이 와야 됩니다. 장모님도 애들 낳았지만 보수 붙이다가 지금 똥광하고 똥피를 팔아놓은 상태라 돈을 받기 전에는 울려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잽싸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고수 끝나가면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12시 넘어서 이 자리에 계시면 와도 여러분 좋았으면 또 그 서른도 씨도 여기 오겠다고 아까부터 준비를 했는데 가발이 아직도 안 말라가지고 저는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그래도 오신 분들 성격을 조금 테스트 해드리고 저는 가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 성격 테스트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른손 있으면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오른손. 혹시 없으시면 왼손 들어도 뭐 괜찮습니다. 네. 괜히 또 오른손 없는데 오른손 못 드신다고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자, 자 한번 쭉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자, 손바닥이 반짝반짝. 자, 저 따라 세 보세요. 하나. 아니,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되죠? 주먹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손가락 하나만 펴주세요. 머릿속에 생각하셨다가 엄지도 좋고 새끼도 좋고 검지도 좋고 아무거나 하나, 둘, 셋. 야, 이 양산 성격도 볼만하네. 내려오세요. 자, 새끼손가락 드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끼손가락. 아, 이분들. 이분들은요, 약속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약속할 때는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지켰다가 막 집 파괴하고 난리 납니다. 자, 요 네 번째 손가락 올리신 분이요. 네 번째 손가락 있으십니까? 네 번째. 어디 계세요? 뭘 올라가지? 아, 이게 있군요. 예. 요건 성격 변태입니다. 왜냐면 요거 진짜 잘 안 올라가는 손가락이에요. 요거 잘못 올리면 약간 땡겨요. 근데도 굳이 이걸 올리겠다는 인간들은 요거 변태한 인상 이런 인간들 들립니다. 예. 밤에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그런데요. 예. 뭔지 모르지만 변태들이에요. 예. 자, 가운데 손가락 올리십니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있으세요? 아, 이쪽이 많이 걸려있군요. 예. 자, 가운데 손가락 올리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논다는 분들이 요 가운데 손가락 잘 이용하십니다. 왜냐면 요거 뒤집으면 쌍욕이 됩니다. 그래서 욕구불 말이 많으신 분들이 요 손가락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검지 올리신 분, 검지. 아이고, 검지는 이쪽에다 뭉쳐있군요. 검지 올리신 분은 성격이 똑 부러지시는 분들이에요. 도안이면 뭡니다. 근데 성격은 그런데 손가락 중에서는 가장 싸가지 없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이거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응? 그냥 남 지적하는데, 이건 물론 이걸 팔 수 있어, 이걸 팔 수 있어. 그죠? 그냥 지적하는데. 근데 성격은 하여튼 똑부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엄지 올리신 분, 엄지. 아, 여기는 무대길 줄 알았습니다. 요거 왕변태들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굳이 들어가 있는 걸 왜 잡아 빼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기 네 개 있는 거 쓰면 되지. 이걸 잡아 빼가지고 이거 쓰겠다고 빼는 분들 왕변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가락 중에서 가장 깨끗한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일까요? 네? 새끼? 엄지? 사실은요 요 변태 손가락이 가장 깨끗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에 분비물이 있을 때 요거 건져낼 때 뭘로 꺼내십니까? 새끼로 주로 꺼내시지 뭐 엄지로 파는 사람 거의 없죠. 요걸로 패서 요 건더기 나온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엄지와 검지로 요걸 잡습니다. 예. 그쵸? 예. 그래갖고 요걸 돌돌돌돌 말아요. 말아서 말린 상태 거를 없애야 할 때는 가운데 중지로 날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코딱지가 안 묻은 손가락은 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변태 손가락이면 참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맞다고 생각돼요. 박수도 좀 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야한 얘기를 들으시고 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닌데 뭐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야동 보시면 되니까 오동과 오동표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짱문 새끼를 그래서 세워지 말아야겠어요. 자, 손가락 하나 갖고도 많이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먹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가 건강박수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오른손 한번 다시 딱 주먹 빡 쥐고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 아구통에다 하나 딱 갖다 대봐, 주먹. 딱 갖다 대봐. 그리고 나서 옆 사람한테 뭐라면 야, 너 까불래? 이렇게 하면 시작. 그런 심중으로 주먹을 꽉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가슴을 네 번 때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때 세게 때리면 혹시 심근경색은 세게 때리지 마세요. 이거 가다 막힐 수가 있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네 번을 세게. 시작.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 주먹 쥐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면 양옆에 폐가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집에 있을 때 늘 이렇게 두고 기면 좋대요. 왼손을 쭉 펴보세요. 왼손을 펴고 오른손 주먹 쥔 손을 네 번에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 치면서 그냥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딱 하나씩 이제 우선 나이가 들면 오는 병 신경통, 응? 응. 두통, 치통. 여자들은 뭐가?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우리 어르신은 이제 끝났어 공부하면 인가가 있어 없으실 때는 요통 그러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신경통 신경통 두통 치통 요통 근데 그냥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를 마지막에는 박수를 손바닥을 밖으로 탁 치면서 나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가라 자 네 번에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반대도 손 피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나가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병이 싹 나가면 마지막에 고쳐야 되는 게 이제 허리를 고쳐야 되죠. 허리를. 그죠? 허리를 고치기 앞서서 내 허리가 잘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몸을 싹 틀어봐. 싹 틀어봐. 왼쪽, 오른쪽을 전혀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뭐 치매라고 저희가 인정할 테니까 그냥 돌리세요. 왼쪽으로 돌리고 양손을 까지지 보면서 얼씨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위로 얼씨구 그렇지 반대로 쎅 돌려서 절씨구 아이고 양산분들이 참 잘거네 마지막에 이제 허리가 점검이 됐으면 비틀어줘야 돼 네 번 하나 셋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이제 음악에 맞춰서 만들어요 요거 하고 나면 딱 10년 정도 응? 내가 저 부산 가서 요거 2시간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다음날 오지만 아이고 세상에 자네 때문에 30년 동안 못 쳤던 생리를 했대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알고 봤더니 하연이더라고 너무 힘들어 자, 저 노래가락 차차싸 예, 엘프에서 한번 좀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유명생이 예. 그냥 자 오른손 딱 준비해서 음악이 안 나면 그냥 합시다 응, 준비가 안 됐으면 자, 자, 주먹을 딱 잡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자, 왼손 가서. 자, 박수 치면서. 박수 좀 크게 쳐봐. 이 양치니까. 오늘 저기 생리에서 야, 나나. 노세 잘못해 안돼 이뤄지면 너도 날 빼고 가디지기 하이세 잠시 차차차 한번 더 지나가 좀 차차차 소식 듣겠어요? 땀이 땀이 나죠? 더 하라고? 더워 콘서트 볼 사람들이 더 하라니 저는 제 노래 한 곡 하고 물러갈게요 제가 곡을 하나 내드리려고 했는데 2번 틀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
최고였네, 동생.